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카드 에이스 카드 제이슨 빌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생이 저희 DSP 회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3층에서 사무실이거든요. 네. ASMR 네. 간장게장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래 데시벨이 70이 너무 많은데요. 네. 제가 70 이하로 대신에 70 이하로 이 맛있는 게장을 아무도 몰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상품이요. 첫 번째, 고봉밥. 두 번째, 간장게장 아삭이 고추. 오이소박이 탄산 넷 안염전 그리고 뼈통 그리고 가위 젓가락 숟가락. 그러면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를 뜯어볼게요. 엄청 짜겠죠? 먹어볼게요. 밥도둑.
Beleza. Vou só pegar uma mão, pior. Oiso 백에네 식감이 진짜 좋거든요. 정말 오일에 엄청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쉽네요. 이렇게 막 떠들어라 안 올라가요. 남자답게 한 것만 딱 뜯겠습니다. 어차피 70 안 나와요. 보셨죠? 제가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드시래요? 기다리셨나봐요. 내가 내가 뭐하나 싶네요. 이 빨리 먹겠어요. 자, 비행기 들어가요. 슝 슝 도착. 밥 하나 더 먹어야 될 거야. 이거 다 먹으려면 밥 하나 더 먹어야 될 거야. 몇 분 돌리셨어요? 3분 30초. 두 개 다, 두 개 했어요. 허, 너무 놀랐다. 용암이에요, 용암. 빨간 고추. 프로듀스 101 듣고 계세요. 프로듀스 101 하면은 손동표 부탁할게요. 말이 아, 너무 힘드네요. 오히려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치지 안 올라가요. 제가 충격적인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먹는 얘기를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려고요. 깔끔하게 먹을게요. 햇반에 4개 먹었어. 원래 4개 다 못 먹는데. 진짜 이건 대박인 것 같아요. 완전 다 완전 밥도둑놈. 간장게장 맛있게 먹었고, 게딱지 맛있게 먹었고, 이것도 여기다가 두고. 아, 근데 방금 고추 먹은 거 엄청 매워요. 어우, 마냥 아삭이 고추인 줄 알았는데 아삭이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좀 지저분한 게 먹은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하네요. 그래도 준호 형이 포토샵으로 이 밥술 같은 거 다 지워주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밥술이 너무 떨어져 있어.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간장이 그 나온 그 양념이랑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밥풀을 외치고 계세요. 간장이랑 그런 게 너무 붙어 있어서 얘네가 다 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카드라통신의 코너 속의 코너 JZTV였습니다. 저는 오늘 간장게장 먹방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했다. 카더라! 안녕 여러분들. 맛져 하세요. 안녕. 게장이 밥도둑이라는 소문이 너무 많아서 밥이랑 간장게장 같이 두고 진짜 얘가 밥을 훔쳐가나 영상을 찍었대요. 근데 안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네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안 훔쳐가지 이렇게 얘기했대요.